근데 운동에 하는 목적이 뭐냐 물으면 예전에는 뭐 살을 뺄라 그런다. 뭐 예쁘게 뭐좀 보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한다. 운동하면서 내 몸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롭게 알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초대석에 달리기 전도사로 유명한 안정은 런더풀 대표와 함께 정말 달리고 운동하는 것의 즐거움과 의미는 무엇인지, 운동이 삶을 그럼 또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은 대표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 어느 분보다 오셨는데 아침부터 활기가 있으시네요. 생기가. 예. 오늘 같이 저희 이 시간마다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예. 네. 우리가 남정미 씨. 달리기 때문에 따로 저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남정미입니다. 인만 많이 엄청 달리시잖아요. 바빠요, 지금. 입이 되게 뭐든지 달리시면 되죠. 저랑 남정미 씨는 주로 입을 이용해서 달립니다. 달리고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이렇게 그어뭐저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정훈 대표님 굉장히 뭐랄까요 상큼하고 상쾌하네요. 예. 오늘 또 마침 이렇게 핑크색 옷을 입고 와서 또 예. 그런 것 저도 같아요. 오늘 약간 뛰는 사람처럼 옷을 입어봤는데 뛰진 뭐야 저만 않고. 안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예. 운동해야 하는데라고 생각은 맞아요. 하는 분들이 맞아요.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러닝 전도사? 네. 이렇게 많이 요즘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 직업이 러닝 전도사고요. 항상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러닝 전도사 안정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야. 하면서 새롭게 창직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요즘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창직? 네, 요즘에는 없던 직업도 생겨나고 있던 직업도 사라지는 추세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게 좀 직업을 다양하게 N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러닝 네.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종교 압니다. 어? 러닝은 달리기 안 믿어요. 아, 맞아요. 가끔 뭐 그러면 기독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불교이고요. 네. 아니 전혀 뜬금없는. 네, 종교 네. 대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럼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달리기 관련돼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고요. 뭐 칼럼부터 시작해서 뭐책 작가 아니면 동기부여 강연 러닝 코치 멘탈 코치 뭐 달리기 여행 런트립이라는 기획 회사의 대표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군요. 지금 사진이 달리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유튜브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엄청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뛰고 약간 계신. 이렇게 뛰고 있는 모습 딱 보면 약간 그 스포츠 의류 모델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그죠.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가끔은 모델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어떻게 달리기로 관련 사업을 이렇게 많이 넓힐 그러니까요. 수가 있죠? 사실은 달리기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한건 아니고요. 그냥 전에 다니던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좀 몸 회복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 겸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뭐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달리시면서. 처음에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책 작업에 좀 매진을 했었어요. 책을 쓰셨고. 네, 가장 먼저 칼럼을 쓰고 그 칼럼들이 모여져서 책이 나오고 책이 나오다 보니까 강연 자리가 생기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러닝 코치부터 멘탈 코치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달리기 여행을 같이 떠나는 기획자가 되기도 하고 항상 기회가 새로운 기회를 나와준 것 같아요. 그럼 안 대표님은 이거 런더풀 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이에요? 그 전에는 호텔에서 마케팅도 했었고요. 그러셨군요. 네, 사실 제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도 전혀 상관이 했었고. 없는. 네. 정말 폴리메스다 정말. 그러네요. 야, 근데 진행하시는 것 중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중에 탑 걸스 크루라는 게 있다 그러던데 우린 걸스가 들어가니까 또 뭔가 궁금하기도 맞아, 하고. 맞아요. 뭡니까 이거는? 이 탑 걸스 크루는 여성분들이 스포츠 브라탑만 입고 네. 달리는 러닝 크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20대부터 40대까지. 왜 제한이 40대까지? 내년부터는 50대까지 한번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모여서 어떻게? 여성분들이 스포츠 네. 브라탑만 입고 달리는데. 아, 브라탑만? 네. 사실 외국에 나가면 많아요. 자유롭게 입으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잘 못 입고 운동하시는 것 같아서 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 우리끼리 네, 내 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당당하게 한번 달려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된 여성 러닝 크루예요. 지금 그러면 몇 분 정도가 가입해 있으세요? 기수제로 운영이 돼서 네. 한 번에 33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기까지 운영돼서 딱 100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한 기수가 뛰는 같이 모여서 네. 뛰는 기간이 있나요? 활동하는 기간?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되고요. 4주차까지는 그냥 자유로운 평상시 옷 입으시다가 마지막 디데이 때는 정말 33분 모두가 브라탄만 입고 달리기를 해요. 이야, 진짜 멋있어요. 예. 네. 멋있다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이제 운동하면 다 저도 뛰고 싶은데 어떻게 나는 배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서 뱃살 중에 내 뱃살이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네. 달라야 돼요. 같이 내놓으면 괜찮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혼자가 네.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함께 하니까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실 맞아요. 것 같고 네. 같이 하니까는 내가 빠질 수도 없는 맞아요. 그런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생길 것 같고 네 혼자 뛰면 저도 사실은 약간은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함께 뛰다 보면 뭔가 힘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함께 하니까 가능한 운동이 아이러니하게도 달리기인 것 같아요. 신기한. 근데 속도나 이런 게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고 운동하려면 그렇죠. 체력의 차이도 있잖아요. 체력의 네. 차이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 1주차에서는 그룹을 나눠서 진행을 해요. 당연히 체력이 다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러닝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중급이나 상급자분들은 좀 재미있고 오래 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다음에 마지막 날 디데이에서는 좀 한 그룹에서 조금 느린 페이스 같이 뛰면서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럼 어딜 뛰세요? 서울의 곳곳을 달리고 있거든요. 곳곳을? 네. 매 주차마다 몇 시에 주로? 저녁에? 네. 아침에? 주로 저녁에 아, 저녁에. 네, 다들 퇴근하시고 오셔야 되니까. 아, 일을 끝내고. 네. 그래서 4주차까지는 평일 저녁에 뛰고 디데이 때는 주말 오전에 날 좋을 때 네. 밝을 때 뛰고 때. 있어요. 네. 야, 기분이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운동하면 다이어트가 제일 먼저 연관 검색어라고 딱 떠올랐었거든요. 여성은 운동의 이유가 사실 제일 크죠. 맞아, 맞아. 다이어트. 그래도 한쪽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저 살 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닌데요. 이런 책도 나왔고 사람들이 예. 하도 왜 뺄 살이 없는데 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돌아가는 생각이었는데 운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혹시 대표님도 느끼시나요? 완전 피부 가까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 전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했다면 지금은 내면을 위해서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 예. 차이점이라고 하면 다이어트의 목적은 그 중심이 신체에 와 있어요. 어디를 좀 탄탄하게 만들고 그렇죠. 슬림하게 하고 맞아요. 그런 것에 목적이 가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내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운동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활력 있는다든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면서 회사 일 다닐 때도 뭔가 이렇게 활력이 되고 그렇죠. 새로운 동기부여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목표가 달라지는 것 어찌 같아요. 어찌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네, 그럼요. 네, 특히 여성들이 예전에는 그냥 마르고 운동하지 않은 몸을 많이 가졌었는데 맞아요. 좀 하얗고 네, 맞아, 좀 맞아. 창백하고 왠지 보호해주고 싶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요즘에는 가련 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활력이 있고 네. 탄탄해 보이고 건강해 맞아요. 보이고 이게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어떤 이상적인 모습 자체도 달라지는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 이상향도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리기를 권하면 사람들한테 주로 어떻게 하시면서 꼬시세요? 한번 얘기 들어보겠다 이건가요? 네. 가장 뭐 달리기 좋은 점이 정말 많기도 하지만 예. 가장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성취감이다. 성취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취감을 얻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얻으려면 최소 뭐 한 달 혹은 6개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달리기를 하면 정말 한 10분 아니면 5분만 하더라도 성취감을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예. 그 힘 때문에 다른 더 큰 목표도 세우고 회사 생활하면서도 더 이렇게 자극도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지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네요. 작은 성취를 하게 되면 큰 성취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시게 된 거에는 분명히 무슨 뭐 힘든 일이 있으셔서 뛰는 거 아닐까. 한이는 굉장히 캐러 이러면서 뛰잖아요. 막. 어, 무슨 맞아요. 고민이 있으셨던 거예요? 처음에. 어, 달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뭐 고민이나 걱정이 많아서 거기 더 푹 빠지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직업까지 만들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면서 개발자가 됐지만 네. 제 적성이랑은 전혀 안 맞아서 아. 6개월 만에 퇴사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승무원에 다시 처음부터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중국 항공사에 딱 합격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마침 사드가 터져서 한국인 합격생들에게 취업비자를 안 내줬어요. 아. 그래서 200명의 합격생 중에 저 혼자서만 비자를 못 받아서 아이고. 그때 굉장히 우울증이나 충격을 받으셨겠네요. 네. 주변 분들로 되게 비난도 많이 받고 오해도 정말 많이 받고 그때 1년 전 가까이 힘들게 지내면서 대인기피증도 걸리고 매일 울고 불면증에 그렇게 보내다가 우연히 밖에 나갔는데 밖에서도 똑같이 눈물이 흘러서 그 눈물을 좀 감추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던 게 도망쳤던 게 저의 첫 번째 달리기였거든요. 그때 한 5분 정도 달리고 나니까 네. 뭔가 굉장히 개운해지고 살아있는 느낌을 다시 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달리기를 뛰어보신 거예요. 네,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뛰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네. 밖에서는 모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울고 있는 거죠, 마음은. 아, 그렇구나. 네. 어느 정도 뛰고 나시니까 이제 전혀 눈물이 안 나던가요? 어, 그래도 한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내면은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 2년까지도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울었거든요. 어, 그때 너무 그쵸. 힘들었으니까. 네. 네. 근데 정말 원하는 길을 어렵게 도전을 했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네, 실패였고 되니까. 좌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나 자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타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야. 더 힘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렇군요. 진짜. 근데 사실은 이 달리기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또 달리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어, 달리면 좋아 하시는 분 도전을 하고 싶지만 예. 네. 사실 어디서부터 뛰어야 할지 맞아요. 그리고 내 도가니 어떻게 할지 무릎도 걱정이 되고요. 맞아요. 나이 있으신 분들도 도전하고 싶지만 좀 무섭 기도 하고 네. 하는데 이렇게 고민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어, 일단 다리가 아프시거나 혹은 운동을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은 저는 걷기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달리기의 가장 기본은 걷기거든요. 거기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걷기를 한 30분 정도 이어가실 수 있는 체력이 되신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뛰어보시면 체력이 더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어, 그렇구나. 일단 걷기 먼저 하시고 네. 아니 근데 달리고는 싶은데 달리기는 싫다 이러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마음은 그런데 나갈래니 날이 춥네. 비가 날이 오네. 날이 맞아요. 먼지가 네. 미세먼지가 있네. 맞네. 마스크 끼고 가면 답답하네. 네, 숨이 차네. 네. 맞아, 맞아. 뭐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떼돈은 벌고 싶다. 네. 뭐 이런 거죠. 요즘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그냥 무조건 나가라? 어, 무조건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께는 한 목표를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km를 안 쉬고 한번 달려보자. 혹은 5분을 안 쉬고 달려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는 것 아니면 요즘에는 좋은 어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어플을 활용하시면 그 안에 퀘스트처럼 미션 같은 게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을 또 목표를 뭐 도장 세워보시면 찍어주듯이. 맞아요. 도장 실제로 찍어줘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뭔가 운동이 아니라 게임처럼 재밌게 즐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렇군요. 그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유일하게 맨몸으로 내 몸으로만 할 수 있는 경기라서 굉장히 그렇죠. 좋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돈도 안 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네. 참 저렴하네요. 정말 어떻게 보니까. 네, 뭐 네. 계절에 구애도 안 받고 장소에 구애도 안 받고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서울에서 달리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도 공조를 하셨었던 네. 것 같은데 정말 달릴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은지 안전한지 100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내가 뛰고 있는데 빵빵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추천을 받아볼까요 저희가? 그럴까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여의도인데 여의도에서 가장 뛰기 좋은 곳은 아무래도 여의도 공원이고요. 네, 여의도 공원 한 바퀴가 정확하게 5km가 나와요. 30분 걸으면 30분 딱.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코스 계산하기도 편하고 아 조금 답답하다 지루하다 싶으시면 바로 또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나가실 수 있으니까 아~ 공원을 한강공원을 뛰시는 코스도 또 연결할 수도 있고 네. 아~ 보면 이제 한강변에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모여서 같이 뛰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드레스 코드를 위아래 검은색으로 맞춰서 이렇게 지나가면 멋있기도 한데 나 저 안에 껴서 뛰고 싶은데 나 껴줄까 이런 생각이 아. 좀 들어요. 좀 낯설음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좀 러너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으세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항상 반겨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처음부터 잘 달리진 않았었잖아요. 그분들도 항상 그렇죠. 처음이 있었고 초보가 있었고 걷다가 뛰다 하던 시절도 있으시니까 초보자분들이 오시면 본인이 그날은 달리기를 못할지라도 같이 옆에서 끝까지 걸어주시더라고요. 야, 그렇군요. 네. 그냥 같이 다니시는 것만 봤는데 그런 안에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맞아요. 네. 그분들도 처음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걷기 먼저 하시고 네. 시간 5분, 한 10분 걸어보자. 아니면은 네. 1km, 2km 늘려보자. 이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출발하시면 되는 거군요. 네. 그 요즘 그럼 기막이나 이런 거 하고 가세요? 너무 추우니까 목도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일단 겨울에는 가장 중요한 게 손을 먼저 장갑을 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다른 부위는 뭐 춥다가도 뛰면 금방 녹는데 손은 녹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장갑은 꼭 필수로 착용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를 따뜻하게 하는 귀마개까지만 해 주시면 겨울에도 충분히 땀이 나서 더 운동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손을 항상 장갑을 껴야 되는 건 몰랐네요. 몰랐어요. 전혀. 네. 근데 보면 왜 그 뭐 스포츠 광고나 이런 거 보면 꼭 이렇게 이어폰 이런 거 끼고 막 뛰더라고. 스마트폰 무거운데. 아니, 멋있어 보이잖아요. 스마트폰 무거운데 뛸 때 절벌거릴 텐데 어떻게 하세요? 보통 오래 뛰시는 분들은 러닝 시계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네. 저도 시계를 사고 나왔는데 핸드폰은 뭐 짐 보관할 때 두고 시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자유롭게 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들고 뛰시는 분도 계세요? 네, 들고 뛰시거나 뭐 암밴드. 요즘에 밴드가 있더라고요. 팔목에 팔뚝에다가 이렇게 네, 팔뚝이나 뭐 허리에 허리에도. 차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세요. 앞서 얘기하면서 뛰신 순간과 그 뛰면서 서로 격려해 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마라톤은 인생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 그 안에 뭔가 서로 그 인생의 교훈 같은 걸 서로 느낄 수 있는 아니면 본인도 달리시면서 그런 어떤 삶과 비슷하다고 느끼신 순간들이 있는지. 저는 매번 달릴 때마다 마라톤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뭐니 뭐니 해도 딱 이 명언이 가장 통할 것 같아요. 어떤 명언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네, 정말 10km까지는 혼자 가는 게 사실 편하거든요. 예. 뭐 누구를 페이스 맞춰줄 필요도 없고 그렇죠. 혼자 나가면 되는데 풀코스 이상이나 100km, 200km로 달릴 때면 반드시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완주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고비 사막도 완주하셨다면서요? 사막을요? 네, 사막 다녀왔습니다. 사막에서 뛰었어요? 네. 걷기도 힘든데 거기서 뛰어요. 250km를 달렸습니다. 네. 어떻게 언제 갔다 오셨어요? 작년 여름에 다녀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이게 7일 동안 대회였거든요. 아, 대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7일 동안 하루에 40km씩 그렇게 달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갔다 오시고 느낀 건? 다녀와서 정말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느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스스로도 완주를 못할 것 같은 거죠. 그쵸. 너무 이렇게 끝도 없는 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 크라우드펀딩을 열었어요. 크라우드펀딩을 열어서 저에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세요. 암과 싸우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세요. 한 걸음씩 걷다 보면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는 것처럼 암과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치료를 멈추지 않는다면 완치라는 피니시 라인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올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522만 원이 모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소아암재단에 기부를 하고 그분들의 성함이 적힌 현수막을 제가 들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마다 그거를 꺼내봤죠. 꺼내보니까
아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지 이분들과 그렇죠. 함께 달리는 거지 하면서 끝까지 달릴 수 있게 됐어요. 아, 뭉클하네요. 그러네요. 의미 부여를 하신 거군요. 네, 제 스스로 의미를 부여를 해서 네.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못 저는 갔겠죠. 포기했었을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길인데. 네, 예. 주변에 허허벌판이고 또 아무도 안 보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 40km를 뛰고 그날 자고 또 네. 뛰나요? 네, 그 도착한 곳에서 텐트에서 잠을 자요. 네. 근데 이게 또 맨몸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먹을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식량이랑 마실 물이랑 내가 잠잘 침낭 텐트까지 다 텐트는 그 텐트랑 거기, 물만 대회 중에서 제공해주고요. 뭐 갈아입을 옷, 뭐 헤드랜턴 다쳤을 때 치료도 자가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제가 짐을 메고 한 12kg 되는 배낭을 메고 달렸어요. 배낭을 메고 달렸어요. 네. 와. 네. 괜찮으셨어요? 몸은? 사실 다리뿐만 아니라 배낭을 메다 보니까 겨드랑이 이런 데도 다 쓸리고요. 뭐 사타구니도 쓸리고 너무 뜨거워서 심지어는 나중에 수포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항상 대단하네요. 현수막 아이들 네.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너무 대단하신다 잘해내셨네요. 아 이거 이렇게 얘기 들으면 나도 할 너무 응원해 주고 싶고 예. 또 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것도 힘이 되잖아요. 맞아요. 뭐 해병대에서도 네. 초대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네, 제가 지금 해병대 리더십 센터에서 네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해병 대원분들이 뭐 도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더 힘들기도 하고 다른 국군 장병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을 그럼요. 받으시다 보니까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리더십 혹은 사회생활로 나오셨을 때 어떻게 다시 취업을 하고 자기의 진로를 향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남성들의 어떤 기운이 뿜뿜 있는 곳에서 부드럽게 가서 얘기를 하신다니까 참. 근데 최근에 양성평등 문화상도 받으셨어요. 네, 네. 최근에 수상하게 됐습니다. 아, 어떤 점이 평가를 받았을까요? 제가 여성분들께서 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달리기를 하고 또 자신의 그런 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모습에 좀 많이 평가를 해주셔서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앞으로도 또 더 계속 그런 활동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더 열심히 예. 달려야죠. 그 안정원 대표님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얼마 전에 책 새로 내셨죠? 좀 네. 자랑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중이야 라는 제목입니다. 달리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달리기에 대한 내용보다도 올해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뭐 일적으로는 뭐 누구나 다 힘드시겠지만 그쵸. 사실 올해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3월 달에 시기였어요. 근데 막 미뤄지고 연기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막 대상포진도 걸리고 해서 사실 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썼던 글인데 그게 다른 분들의 공감까지 일으켜서 그걸 좀 묶어서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어떤 내용들을 전하고 싶으신지 앞서 보니까는 힘들었던 순간이 많으셨는데. 꽤 있으셨어요. 네. 아마 그 얘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저의 좋았던 일보다도 좀 힘들었던 슬펐던 일을 통해서 네, 삶의 좀 오답노트 같은 책을 드리고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주시고 예. 계속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금요일 초대석 오늘은 달리기 전도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안정은 런더풀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남정미 씨도 네. 감사합니다. 예, 전 계속해서 그냥 입으로 뛰겠습니다. 아니, 뛰시는 거 아니고요. 네네, 그냥 앉아있고 입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